간추린 뉴스입니다. 식약처가 백색 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백색 입자가 발견돼 회수한 한국 백신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항원 함량 시험과 동물 시험 등을 거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백색 입자는 백신의 원래 성분으로부터 나온 인플루엔자 단백질로 효과와 안전성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이나 거취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언급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거취 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자 관련한 내용에 대한 대통령 말씀은 들은 바가 없고 거취에 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청와대는 그동안 감찰과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건 부당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과 외인 투자자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거라며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하고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과 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어떠한 답변을 할지 주목됩니다.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오늘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번 파업에 서울과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등 전국에서 약 25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배송 수수료 인상과 분류 작업 개선, 노동조합 인정과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택배 측은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는 전체의 2.5% 정도라며 배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